오만한 인터뷰입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현 시점에 AI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AI의 미래, 성장 여력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AI 하면요, 지금 AI 미래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거품론이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언제쯤 성과를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거품론 관련 우려가 나올 때마다 미국 주식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좀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이 AI 거품론,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예, 그 결론 말씀드리면 균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 거품론과 낙관론 두 개가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돈 버는 AI에 대해서 많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돈 버는 AI, 그러니까 from, 영어로 표현하면 from potential to profit. 포텐셜에서 profit, 돈을 보여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또 표현은 too much expense, 너무 비싼데 too little benefit, 너무 benefit이 없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인터넷 모바일 겪었지만 물론 거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혁신적인 부분에서. 근데 확실히 그런 거에서 균형감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 왜냐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실제 업체에서도 전에 IBM 오라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실제 엔터프라이즈 쪽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투입대 효과가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일만 뭐 이미지 나오고 재밌게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하는 것과 업무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은 그 업체에서 이제 오래 섰을 때 효과 나왔어 ROI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투자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리턴이 없을 때 네. 약간 그런 반발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거품이 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균형감이 중요해서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회사가 정말 돈을 버는 AI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핏, 프로핏 포텐셜도 있고 이제는 프로핏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기업인데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 28일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네.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멀리서 봤을 때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엔비디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로서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예, 뭐 저는 주로 기술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객관적인 대표는 뭐 주당 순이익이 $0.64에 이르고 매출이 286억 8천만 달러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기 그래프 나와 있는데 현재적인 매출이나 그런 이익은 굉장히 좀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런 실적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너무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좋은 걸 받을 수 있긴 한데 개인적 의견은 아마 저런 추이는 아마 계속 투자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아시겠죠. GPU가 좀 굉장히 중요한 AI에서 핵심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AI 서비스 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대안들이 나옵니다. 약간 약간 엔비디아 말고 뭐 반 엔비디아라고 하죠. 그런 얼라이언스에서 인텔이라든지 AMD에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당분간은 넘사벽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저도 블랙웰이라고 하는 저도 네. 신제품 직접 봤는데 예.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약간 물론 이제 약간 이게 약간 이슈가 있어서 미뤄지긴 하는데 그게 나온다고 하면 다른 칩 업체들은 좀 넘사벽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아마 단기적인 것은 좀 엔비디아 라성을 넘길 수 없, 약간 굉장히 큰 벽을 만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GPU 시험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 다른 인텔이라든지 AMD에서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들을 단기간에 그걸 넘어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름 인덱스 같은 거죠.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나 실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아마 요거에서 아마 팝콘각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서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반도체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면 네. 다른 삼성이나 TSMC 부분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관관계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블랙웰 언급하시면서 GPU죠. 블랙웰 칩이 넘사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넘사벽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엔진 출신인데 네.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에키녹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에키녹스랑 엔비디아가 힘을 합쳐서 너 이제 이거 못 만들잖아. 네. 블랙웰 그 렉당 150kW예요. 네. 그게 굉장히 물론 이 아마 이 데일리 빌딩도 아마 블랙웰 몇 대가 들어오면 막 바로 꺼질 겁니다.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많이 먹긴 하는데 파워가 굉장히 파워를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네. 그 아마 재능성황이 딱 나왔을 때 그 블랙웰 딱 했을 때 그때 참석했던 많은 업체들이 아 바로 살게요. 라고 한 만큼 왜냐면 성능이 비싸기도 한데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엔비디아는 에키녹스랑 힘을 합쳐서 너희 이제 못 만들잖아? GPU 애저 서비스처럼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이 아마 GPU만 파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에키녹스에 힘을 합쳐서 데이터 센터 자체를 다 클라우드로 직접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MS나 AWS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클라우드 업체 말고 우리가 직접 할게라까지 거기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거 멀리 보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네.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런 다른 대안들이 나오면 좋긴 한데 실은 엔비 여기 화면 나오는데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자체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저거 굉장히 넘사벽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마 그래서 그 많은 업체들이 아 그래서 저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바로 다른 업체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될까 고민되는 네.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젠슨황이 자신감 뿜뿜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 집중적으로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오픈 AI는 워낙 잘 아시죠. 챗GPT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확정이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메타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타라는 패스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메타는 전략은 오픈소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픈 AI가 이름과 다르게 클로즈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메타가 라마 3.1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원점에서 오픈소스로 인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갈게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재밌게도 원래 AI 선도 업체였거든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논문도 발표하고 사실은 근데 제대로 깎아 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넣으면 내세우면 검색 시장에서 제살 깎아 먹기처럼 이제 그걸 밀었는데 그 사이를 오픈 AMS가 치고 나갔던 거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글은 이제 어쨌든 제미나의 최신의 발표도 하고 있고 근데 구글이 사실은 약간 그거는 기술력이 워낙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B2B, B2C 이거 노리고 있고요. 재밌는 건 애플입니다. 애플은 네. 직접 AI를 하진 않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말을 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이데일리 왔을 때 저희 집이 용인인데 네. 제가 만약에 택시 타고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가 구글 직접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나 우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에서.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나중에 오늘 추천드리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에이전트 네. 워크플로우를 아마 직접 애플은 그거를 챗GPT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했는데 그렇게 각 시장마다 좀 특징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회사 중에 저는 사실 오픈 AI 1위로 꼽고 싶거든요. 챗GPT 때문에.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B2B, B2C든 다 제일 많이 실적을 내고 있고 네. 실제 가장 많이 활용할 때 1등은 오픈 AI는 맞죠. 그렇죠. 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이 자사의 최신 모델인 챗GPT4o의 소형 버전으로 GPT-4 미니를 출시했습니다. 가성비를 높인 버전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싸진 거고 어떤 점이 개선이 된 걸까요? 네,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 GPT-4 미니는 이제 입력 토큰 100만당 15센트 그리고 출력 토큰 100만당 60센트를 제공해서 GPT 3.5 터보보다 60%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니라는 표현답게 굉장히 60% 이상 싸졌고요. 그래서 실제 개발자나 스타트업은 만약에 돈을 벌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GPT-4 API 쿨할 때마다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진 게 맞고 경량화,
경량화라고 해서 가벼워졌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LMM, 스몰 LMM, 옴디버스 LMM처럼 점점점 이렇게 좀 경량화가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런 부분에서 GPTO 미니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생태계 자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오픈 AI가 전략적으로 해서 네. 우리는 전체 큰 버전도 있고 경량화된 GPTO 미니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엣지단 거기서 흔히 말하는 IoT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엣지단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고 보여져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 LMM 이 시장을 많이 좀 포화하는 편이면 이미 빅테크가 잡고 있는 거고 네. 남아 있는 건 도메인 스피시픽한 B2B에서 영역들이 남아 있는데 그 시장조차도 우리는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오픈 AI가 어떻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편에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메타도 예, 뭐죠? 라바 3.1 이것도 오픈형 생성형 AI 네. 모델입니다. 네. 3.1을 내놓았는데 출시 한 달 정도 됐는데 다운로드는 뭐 예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라마 3.1은 뭐 GPT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프로 보면 원래는 GPT-4가 이렇게 됐으면 라마 3.1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저 혼자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말이어서 그 성과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GPT-4.5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80%? 네. 90% 성능이 나왔고요. 다운로드 수가 적긴 한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많은 그 AI 업체들은 라마 3.1을 갖고 다운로드해서 그걸 많이 좀 본인들의 온프라미스 LMM에서 네. 나만의 AI, 마이 AI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운로드 숫자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회사에서 하나만 다운받으면 네.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제가 주위에서 봤으면 라마 3.1에 대한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아서 많은 업체들이 나만의 AI, 우리 회사만의 AI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고 뭐 최근에 나온 다른 오픈소스를 갖고 그러니까 GPT-4.5가 미니 때문에 싸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AI, 마이 AI, 우리 엔터프라이즈, 우리만 오픈소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픈소스를 랩핑을 해서 나만의 AI를 하는 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마 3.1의 퍼포먼스나 그 성능이 나쁘진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라마 3.1을 갈아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LG X1도 그렇고 다른 네. 오픈소스랑 비교를 해서 사실은 업체 입장으로는 되게 메뉴가 많아지면 비교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업무 패턴만 알아요. 어떤 때는 뭐 라마 3.1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업무 패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는 자기 업무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건 각 회사마다 그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마 3.1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성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가 2주 전쯤에 최신 AI 모델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도 하이버 클로바 X 서비스를 출시해서 1년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소버린 AI 강화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 LG를 비롯해서 한국의 AI 개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다 아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굉장히 저희 나라 가 AI 기술력이 뭐래 3위, 4위였다가 약간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원래는 저희가 3위권, 4위권이었다가 지금 6위, 7위를 밀리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ChatGPT를 써보시면 한국말 되게 잘하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 대한 장벽이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봤을 때 아, 이 정도의 그 한국어에 특화된 걸로 있을 때 그러니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예상보다 워낙 한국어 성능이 잘 나와서 저도 한국 사람이 잘 되길 바라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은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랭귀지 배려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소브린 AI도 좀 중요하죠. 주권에 대한 마치 핵 무기가 있냐 없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소브린 AI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AI 자체가 글로벌 마켓이거든요. 사실은 하이퍼클로바나 엑사원 자체가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글로벌적인 엣지 있는 가치가 없으면 거기에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많은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이퍼클로바는 굉장히 좋은 성능이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너무 오픈 마켓이다 이러면서 챗GPT를 사용해 본 분들은 네. 다 써보시거든요. 하이퍼클로 써보고 아까 여기 나머지 도표에 있는 많은 우리 초고대에 다 써봤는데 거기서 피드백 자체를 보면은 그 시장에서 그 갭, 물론 이제 워낙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그 많은 투자가 된 것들을 바로 하루에 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소브레인 AI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소브레인 AI 주권도 중요하지만 이쪽 또 업체 이 서플라이 관점에서는 좀 약간 도메인 스피시픽이라든지 그 유니크한 밸류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자기만의 좀 유니크한 것이 있어야 하고 성능 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따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저희가 이제 뭐 순위는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네. 자랑스러운 건데 거기서 특화되는 약간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제쳤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한국만에 대한 유니크 밸류도 있고 그것도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만큼 그렇게 유니크한 밸류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왜냐면 검색 시장과 또 다른 형태라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도 AI 반도체 굴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성능에 필적을 한다.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AI 반도체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 네. 좀 필적할 수준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밸류체인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특징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포텐셜이나 그건 무시 못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우리가 엔비디아만큼 뭐 성능이 나왔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좀 약간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그만큼은 아닌데. 중국이 워낙 AI 연구 인력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텐셜은 무시 못한다. 포텐셜 무시 못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 나오고 있는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기술력,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까? 저희 나라가 SK, 네. 하닉스, 삼성전자에서 HBM 워낙 뭐 메모리는 강한 점이 있죠. 이제 메모리는 네. 이미 잘 밸류체인 했고요. 이제 코어 쪽이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그거는 현재는 워낙 투자가 들어가는 이렇게 뭐 500대 기업 뭐 특허 등록증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인터넷 모바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인프라 담당이 있고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소비자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그러니까 인프라로서에 대한 것 뒤처질 수 있지만 서비스 아니면 뭔가 특화된 것들을 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도메인 스피시한 영역, 우리는 뭐 금융권에 잘 쓸게 아니면 제조권에 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AI 투자와 관련해서 좀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집중하실 거예요. 너무 거품론이나 낙관론이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밸런스 있게 하시는데 사실은 실적이라고 하는 매출에 대한 것들의 추이도 보시지만 그 이면에 있는 AI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현재는 약할 수 있는데 한번 포텐셜에서 프로핏이 있는 거니까 네. 포텐셜에서 프로핏 나오는 것들을 지금 많은 코스닥 업체들도 많이 좀 고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했는데 리턴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거기에 약간 밸런스가 필요하다. 근데 단지 매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가치도 좀 밸런스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 교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